좀 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기직이라서. 업무적인 환경이 독립적 형태에서 일하고 계시나요? 그것 좀 물어볼게요. 제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일하는 환경이 어떤 그 독립적인 형태가 주가 되는 부분이 맞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주로 상하적 관계에서 업무적으로 협업적으로 형태가 이루어지냐, 아니면 이 사람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무적 변형이 자꾸 일어나거나 맞춰져야 되거나 이런 일이 자주 있는지 아닌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요라는 말이니까 그 남들이 안 하는 걸 주로 도맡아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적 형성과 직장이라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주로 이제 위에서 시키는 거를 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위에서 이 오다가 내려오면 내가 내 방식으로 알아서 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리고 검토를 맡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는 이그 업무 자체를 내 재량껏 알아서 해결하면 그걸로써 만족, 그걸로써 어떤 일의 해결이라는 게또 있잖아요. 아 그럼 됐네. 자 그러면 자그 말씀 들어보고 싶었어요. 제 방식대로 합니다라는 말이 이사주에 정확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주가 그 아까 제가 전자로 얘기했던 거 있죠. 내가 위에서 지시 내린 일을 마무리 짓고 이 사람한테 그대로 검토를 받거나. 어떤 형식에 대한 부분에 윗사람의 구미에 맞게, 윗사람 구미에 맞게 해야 되는 형태의 일을 한다면 굉장히 이사주 힘들어서 직장생활을 못합니다. 말하자면은, 어쨌든 요 사주가 지금 본인 스스로 제 방식대로 주어진 업무를 제 방식대로 하고 있다라면은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그 직장 끝까지 붙들고 계속 가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인복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이 사람, 아랫 사람 맞추는 자체가 피곤합니다. 그냥 맞추지 마세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으시면 됩니다. 이게 차라리 편해요. 내가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게 지속성도 떨어지고요. 그 지속성이 떨어지는 건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세요. 앞만 보고 가세요. 인복 나에겐 의미 없다라고 생각. 왜? 내가 왜 얘기하냐면 직업을 잘 잡으셨으니까 나한테 맞는 속성의 직업을 잡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힘들더라도 맞추세요.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할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직장 생활 짧아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직장 바뀝니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중요하다. 어떤 직장이냐라는 자체. 제가 그래서 직장 얘기할, 직업 얘기할 때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제가 검증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직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인관계적 환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환경에서 일하느냐. 그래서 전문 직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일하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마시멜로님은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그냥 살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으셔야만이 그래도 만족스러운 어떤 생활이 할수 있어요. 그 대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하시되 어떤 여주가 이제 이게 있어요. 뭐 취미생활도 이제 자기에 맞는 취미생활이면 잘할 수 있지만 자기에 맞지 않는 취미생활이 없다면 이제 어찌 보면 일 외에는 그냥 아무것도 그냥 두손 벌리고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집에 가면 그냥 아예 딴짓 그냥 재미없는 그냥 아주 무료한 세월을 보낼 수가 있는데 저는 본인한테 적절한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드셔서 좀 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삶의 균형? 이런 것도 잡아나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취미생활을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취미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포미님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지를 내가 해드림으로 인해서 저 복을 복은 짓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포맹이. 네. 과거는 광고 디자인이고 현재는 사무직 모바일 디자인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광고 디자인 쪽을 하고 계시다면 어차피 그러니까 이건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자 보면서 얘기합시다. 어쨌든 지금 디자인 관련 쪽 일을 하고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디자인 쪽이 업무라는 부분도 이제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이 뭐냐면 철저하게 독립적 형태로서 주관적인 입장, 나만의 방식, 나만의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는 형태의 디자인도 있겠고요. 위에서 주어지는 회사 본사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주어지는 거를 갖다가 그대로 주어지는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그런 업무 패턴이라는 자체를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방향성이냐 같은 말하자면 디자인 자체로서는 일단 이사장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맞다라고 얘기하지만 업무 형태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디자인 형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주도 아까 우리 저기하고 비슷해요. 아까 우리 마시멜론이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그 독자적 이라고 그러죠. 독자적인 형태에서 업무가 주어진 업무, 그냥 내만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마무리 짓고 뭐 이런 형태의 업무를 하신다라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현재 디자인 쪽 관련 일은 괜찮다.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면 업무적 형태가 그래서 이제 타이밍이 안 맞으면 이렇게 자꾸 이제 반복된 일을 하게 되거든요. 말하자면은 독립적 공간에서 아까 우리 전기 거 들으셨으면 마시멜론 거 들으셨으면 그런 형태 똑같은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괜찮고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이제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서로의 검증받는 환경이 있잖아요. 하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패스하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는 업무들 있잖아요. 분업적 형태로 해나간다든지 뭐 이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맞춰야 된다. 이러면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이, 업무적 환경이 어떤 건지, 그거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독립적으로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제가 제일 아니다라는 쪽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래서 상담 중요한 거예요. 디자인 자체는 맞아요, 사실은. 포민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자. 포미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서 지금 내가 이것만 아니었으면 되겠다는 말을 하는데 꼭 그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업무를 맡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디자인의 개념의 어떤 직업인데도 저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저 부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포미님 무진장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짜여김님, 네, 반갑습니다. 말하자면 포미님, 지금 업무적인 부분에서 윗사람들과 서로 예를 회사에서 주어지는 업무를 받아서 하는데 그걸 또 윗사람이 검증하는 거랑 그 사람들 입맛에 맞게끔 할수 있는 거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죠. 많이 받습니다. 그거를 극복하려면 업무 본인한테 맞는 업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아무튼 지금 시기적으로 직장 관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활동하는 직업 관둘 수도 없고요. 살 하나에서 마을 하나까지가 본인 인생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떤 그 전에도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31에서 41까지가 나름대로 굉장히 그런 정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적인 부분까지도 조금 이렇게 다운되는 시기라고 봐야 돼요. 직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아무튼 지금을 잘 극복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사실 작년 올해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야 되는데, 지금도 어렵다라면, 이직 자체가 이제 올해, 이직으로 세게, 포인트 자체가 사실 작년 올해의 어떤 상승적 기운을 타고 내년이 이제
좀, 아, 그래요. 그래요.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똑같은 업무 패턴이라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포미님. 똑같은 업무 패턴이라면,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도, 결과적으로 포미님이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 타령이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지금 포미님, 자,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업무하고 비슷한 환경으로 또 똑같은 형태로 패턴으로 가면 좀 힘들어지고요. 될수 있으면 독립적, 독자적, 될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퍼센트,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내가 독자적으로 다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수 있는 회사를 선택한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100% 맞춰주는, 회사 입장을 맞춰주자는 업무를 한다면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포미님께서 조금 힘들어할 수 있는 여지인데 한번 잘 판단해 보셔야 되거든요. 직장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업무를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의 방향성을 두고서 직장을 옮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 나온 김에 얘기 좀 해보세요. 지금 다음 옮기려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 쪽으로 옮기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린 김에 좀더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어떤 질문 안 하시겠나요? 그럼, 그래요. 제가 좀 더, 딴 데로 옮기려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옮길 건지, 요 부분까지도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여튼 간에,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좀더좀 체크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뭔가 좀 오픈하시기 어려우신가 봐. 오픈하시기 어려우신가 봐. 못 정했다. 아직 이직 방향성은 못 정했고, 다음 기회 되면, 그래요. 다음 기회 되면, 보면 이제 한번 여쭤보세요. 자, 체크해 드릴게요. 혹시 꼭그 옮기실 때는 저한테 좀 체크 좀 하세요. 하세요. 짜얘기 승률을 올려주세요. 체크해 드릴게요. 네, 어리시네. 행정할까요? 네, 전공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저는 그냥 원래 그래요. 어쨌든 공부가 부담스럽더라도 전 이랬으면 좋겠네요. 뭐, 행정학과 전공했으면 군인이든 경찰이든 시험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군인 쪽보다는 경찰 쪽으로 한게더 나을 것 같은데. 뭐 행정학과지만, 경찰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시험을 보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어떤 쪽 준비하고 있나요? 자야겠니? 행정학과 전공했으면, 뭐, 경찰직 공무원 시험을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아니면 이제 운동 좀 하셨나요, 혹시? 운동하셨으면, 네, 여경. 여경. 경찰직. 아니면 이제 운동을 좀 하셨으면, 저쪽으로, 뭐야, 무도 경찰도 있잖아요. 운동을 안 하셨으면 저는 그쪽도, 체력적을 좀 길러서 좀 이렇게 여자 형사 쪽도 괜찮을 것 같고. 운동은 혼자 헬스 하는 정도예요. 어쨌든 지금 뭐 전공이 행정학이니까 어차피 행정학을 하셨으니까 그쪽하고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주간에 많은 공부, 깊은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경찰직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경찰직 시험 정도는 하면 패스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된다. 경찰직 정도는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은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하는 쪽, 5급, 7급, 요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사주 갖고 있는 특성상. 행정학 전공했으면 5급 공무원 시험으로 모르겠어요. 저는 이사주 가지고 5급이나 이런 게좀 도전한다라는 거는 좀 아주 정말 어려워. 어려울 수 있는 사주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일반 공무원 시험 정도는 어떻게든 의지력으로 가능한 사주고요. 좀더 이제 예를 들어서 에너지가 좀 이렇게 센데, 일단 행정직 자체도 약간
아니면 뭐 행정직에도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르겠다. 제가 뭐 어떤 그쪽의 방향성을 다 알지 못하니까. 제가 경찰직을 권하는 이유는 경찰직을 권하는 이유는 에너지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 풀어야 돼. 일반 행정직, 사무직, 뭐 예를 들어서 일반 공무원, 구청이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뭐 어떤 국가공무원 그런 데보다는 좀 에너지를 좀 이렇게 외부적으로 쓸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인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제 인복이 사실은 인복이 약한 사주예요. 인복이 약한 사주예요. 이제 제가 이제 왜 이제 경찰직도 사실은 책에 뭐라고 이렇게 위계질서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보니까 경찰직도 굉장히 다양해요. 조직 속에 철저히 조직 속에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뭐 제안을 드린 게 바로 그거였어요. 무도 형사직 이런 거 있잖아요. 무도 관련 이게 무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형사 수사하고 뭐 이런 데 활동하는 그런 형사들 있잖아요. 그런 쪽 이사주가 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감이 빨라요. 육감이나 이런 부분이 빨라서 형 이렇게 일종의 말하는 수사 능력이 좀 있지 않을까. 수사 능력이 좀 있지 않을까. 맞다. 은실님 강력하게만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사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분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자면, 무술을 좀 해야죠. 그런 쪽은. 강력하면서. 뭐, 그런 쪽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왜냐면, 이사주가 경찰 사무, 일종의 말하자면은, 경찰서에서 어떤 위계질서 있는 환경에서 업무를 한다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경찰이면서 약간, 그런 형사, 수사하는, 뭐, 그런 쪽이면은, 좀 이사주가, 방향성 쪽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인복은 없습니다. 약합니다. 이사주가, 그러니까 수사라는 건 독립적이거든요. 명령을 받지만, 그 명령이라는 자체가 어떤 팀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 위에서부터 지시 내려온 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 개인의 능력과, 바로 어떤 팀장의 능력과, 이렇게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많이 이제 어떤 자기의 자인도 있겠죠. 그런 형태에서 자유롭게 자기 방식대로 업무가 주어진다면, 능력 발휘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사주죠. 우리나라도 프로파일로 뽐내고 쳐보셨는데, 뭐, 전 아직 그쪽 방향을 모르겠는데, 결혼은 할수 있긴 한가요? 이 사진은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조건이라고 그러죠. 무조건 30 넘어야 됩니다. 근데 24살부터 지금 결혼이 들어와 있거든요. 남자를 빨리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지금 현재 남자 만나고 있다면, 결혼은 하지 마세요. 결혼은 무조건 서른 넘어서 하시고. 빨리 하게 되면은, 불편한 일이 꼭 생길 수 있어요. 서른 넘어서. 반드시 서른 넘어야 되고, 저는 좀 많이 넘었습니다. 서른 중반에 했으면 좋겠다까지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전에 본인의 직업성을 확실히 구축하고 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직업성을 갖추기 전에, 직업성을 갖추기 결혼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다 깨집니다. 인생 다 깨져요. 인생까지 깨지기 시작해요. 할수 있으면 남자를 늦게 만나시면, 본인 직업 다 완성하고, 그러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고 만나요. 이사주가 남자 빨리 만나면 본인 인생 와장창 깨져요. 유리창 깨지듯이 깨지. 이런 사주 특징이 좀 크게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인생이. 갑자기 힘들어요. 남자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이 갑자기 힘들어져요. 내가 이렇게 과감하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좀 약간 충격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그런 선택을 안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말하자면 남자로 인해서 갑자기 인생이 확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를, 정말 있잖아요. 남자를 만나는 거는 내 인생에서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본인이 직업을 딱 완성하고, 완벽한 내 직업 짜임새 있게 딱내 앉은 내 직업을 딱 가는 순간 그때부터 나는 안 돼요. 괜찮아요. 이 직업이 나의 천직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직업을 딱 꿰차고 나서 결혼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남자부터 만나고 연애하면서 직장 취업 준비하고 뭐 하고 이거 정말 피곤해집니다. 내가 일부러 좀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유기님이 불필요한데 인생 낭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분 나쁘더라도 이렇게 좀 강력하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남자 만나지 마세요. 본인 직업 확고하게 갖기 전까지. 그래요, 짜기님. 좋게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꼭제말 듣기 바랍니다. 본인 인생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아직 나이 어리니까. 나이 어리니까 보호해주고 싶어서. 얼마든지 인생 아름답게 재밌게 살수 있는데, 결혼 잠깐 남자 빨리 만나가지고, 진짜 인생 유리창처럼 팡! 깨진 인생 사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러지 마세요. 네, 그래요. 어떤 제 말에, 내가 하는 말에 좀 강하게 마음을 먹고, 취업, 반드시 본인 취업, 좋은 데 취업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방향이 아니더라도, 난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마음 먹는데, 본인 생각하는 방향성이라도, 생각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면 맞다 틀리다는 얘기해 줄수 있어요. 어차피 지금 내가 봐드렸으니까. 내가 이런 쪽 생각하고 이건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맞다 틀리다 정도는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사는데 인복이 중요하죠. 근데 그 인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만든다라는 거. 인복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